Is parking free? No, this is a pay parking lot. 자동차를 주차할 때 유료 주차장인지 또는 주차를 해도 되는지 궁금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차가 무료인가요? 라고 할 때는 Is parking free? 뭐 같이 말할 수 있고 아니요, 여기는 유료 주차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No, this is a pay parking lot.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pay parking lot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주변 사람에게 여기에 주차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Can I park here? 와 같이 말할 수 있고 아니요, 이곳은 견인구역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No, this is a tow away zone. 와 같이 말합니다. 견인지역은 tow away zone이라고 합니다. 견인차는 tow truck이라고 하죠. 주차장이 꽉 찼어요. 라고 할 때는 The parking lot is full. 또는 No parking spaces. 와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건물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The parking lot is at the back of the building. 이라고 합니다. 건물 뒤에라는 표현은 at the back of the build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차요금은 parking fee라고 하죠. 주차요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을 때는 How much is the parking fee? 와 같이 말합니다. 일정 시간당 부과하는 요금을 rate이라고 하죠. 1시간의 요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을 때는 How much is the rate an hour? 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조금 이동시켜달라고 말할 때 동사 move를 사용하죠. 차를 이동시켜 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Can you move your car?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차를 뒤로 좀 빼주세요 라고 할 때 Can you back up a little? 와 같이 말합니다. 자동차를 뒤로 빼다는 back 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 Is parking free? No, this is a pay parking lot.